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우, 날이 무덥네요. 보니까 한 30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무더워가지고 잠시 좀 에어컨을 켰어요. 좀 에어컨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형편없이 빠졌습니다. 형편없이 빠졌고 많은 분들이 좀 멘탈이 좀 흔들흔들 할 거예요. 지금 뭐 손실도 많이 났다고 뭐 우울해하는 분도 있고 뭐 투덜거리는 분도 있고 뭐 별의별들이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 환물 갔다는 분도 있고 오늘은 배당금으로 20주 뭐 30주 매수한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인증샷도 올리고 하던데 하여튼 힘들어요. 희망을 버리고 삼전은 버리지 말자 뭐 이렇게 멋진 말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지금 불기둥 떴어요. 하락 불기둥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뭐 그렇게 썩 좋은 뭐 글들이 없어요. 보면은. 하여튼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락을 맞이하면서 주워 담는 자가 승자인 것 같습니다. 승자인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늘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 개미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오를 때마다 빨리 팔고 나가라고 그렇게 내가 외쳐댔습니다. 외쳐댔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뭐. 말을 안 듣고 뭐 일명 개기다가 박살 나는 겁니다. 개기다가 박살 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셔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때 6만 전자, 7만 전자일 때 나갔어야 한다고. 약간 조금 조정을 좀 받아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또 한번 회오리바람이 한번 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25.64를 가리켰고 1.76% 빠졌고 개인들이 3225억 매수했는데 기관 애들이 3582억을 매도를 했어요. 쭉 보니까 하이닉스가 0.78% 올랐고 네이버가 0.68% 올랐네요. 나머지는 거의 빠졌습니다. 보니까 삼성도 0.4%, LG 엔솔 2.9% 많이 빠졌어요. 요즘 2차전지. 삼바가 1.6%, 퍼스트홀딩스 5.3%, 우선주 0.9%, SDI 1.48%, LG화학 2.1%, 현대차 1.59%, 포스코퓨처엠 5.4%, 기아 0.8%, 카카오 0.7%, 현대모비스 1.7%, 셀트리온 5.3%. 뭐 빠질 때는 아주 신나게 빠지네 보니까 아주 막 처참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힘든 장을 또 겪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878.29 2.59% 빠졌는데 오늘 뭐 개인과 기관은 샀는데요.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1638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4.5%, 에코프로 6.4%, 셀트리온 헬스케어 7.8%, LNF 2.0%, 포스코디엑스 3.1%, JYP 3.9, 프라비스 1.2, SM 3.9, 셀트리온자 6.3% 빠졌고, 지금 보니까 쭉쭉 빠졌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8% 빠졌어요. 뭐, 눈에 띄는 종목이 없습니다. 오른 종목이. 하여튼 엄청나게 빠졌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야, 이렇게 이래가지고 뭐 투자하겠냐. 막 짜증내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국채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시장이 나올 미국채 물량에 대한 부담 등이 커진 까닭인데, 금태엽기 따르니까 미국 외국인들은 국채 선물 시장에서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난 12일 1조 1,360억 정도를 순매도한 데 이어서 14일 7,181억 정도를 팔아치웠어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2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국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6월 초부터 순매도를 확대했는데, 6월에만 5조 7천억, 7월에 3조 2천억 정도 규모를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의 대규모 채권 순매도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이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됩니다. 일단 채권 투자자들은 국내 채권 시장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채권금리 움직임을 민감하게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물 금리는 양호한 미국 경기 여건과 국채 발행 증가의 영향으로 전고점을 위협하고 있고, 2007년 사례로 보니까 기준금리 동결 기간 중 금리 하락 전환이 빠르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해요. 실제로 미국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고점 4.3%보다도 낮지만은
이달 초 4.1%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사실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깝지 않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2, 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고금리 상황을 버텨야 한다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나아가 미국채 발행 증가와 같은 약세 재료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미국채 장기물 금리 상승에 배팅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국채 금리가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고요. 금리 하락 전환까지 시간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미국과 같은 국채 발행 증가 우려는 낮지만은 해외 금리 상승에 따른 투심 위축, 물가 불확실성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요. 국내 채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원화채 보유 잔액도 줄었는데 6월 30일 기준 외국인들의 원화채 보유 잔액이 243조 3,600억 정도 돼요. 11일 기준 242조 659억까지 감소를 합니다. 외국인의 원화채 보유 비중은 9.9에서 9.8%로 줄어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초던도태주만 뭐 그렇지 하여튼 낮은 다른 건 뭐 난리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2,100개 정도 종목이 내렸습니다. 중국 부동산 리스크, 원달러 환율 상승,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뭔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냐.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네요. 오늘 그래도 뭐 개미들 좀 사긴 사던데. 일단 삼성전자는 67,000원으로 막판에 끝났어요. 제가 보면 670 가겠더라고요. 아까 낮에 말해보니까 67,000원으로 마지노선을 갔고, 눈에 띄는 외인들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관애들이 뭐 사고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오늘 외인들은 좀 샀습니다. 그래도 48만주 정도 샀고요. 오늘 보니까 금투애들이 한 86만주, 기관애들이 140만주. 기관애들이 140만주. 기관애들이 막 냈다 팔다 보니까 정신이 못 찼다. 이 기관애 중에서 금투애들이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금투애들. 우선주도 55,000원 딱 끝나죠. 55,000원. 내가 보통 55,000원까지 간다고 했었을 거예요. 55,000원 정도로 딱 마무리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딱 맞춰졌고, 그에 보니까 UBS 애들이 한 16만주, JP 14만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HSBC 30만, UBS 17만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폭탄 매도를 했어요. HSBC 애들이 고춧가루 뿌렸고. 오늘 많이 팔았네요. 보니까 외인들이 89만주나 우선주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기관 애들이 한 46만, 개인들이 41만. 이렇게까지 많이 안 팔았는데 오늘 우선주 외국인들이 거의 막 폭탄 부듯이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선주를 모으다가 갑자기 우선주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매도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가 좀 힘들었다.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오늘 쌀 때 산다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일단 힘든 장입니다.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